아이고 일본군님 이제부터 제가 칼로 찔리겠습니다. 푹. 그래? 인민교라고 생각돼. 아이고 인민군님 제가 총으로 당신의 가슴을 뚫겠습니다. 퐁. 제발 그런 걸 갖고 당신들이 보수라고 떠들지 말라고. 당신들 때문에 다 망한 거야. 나 지금 열받아 죽겠네. 이 공병을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야? 저는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이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.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명백한 패트래. 조폭이라고 해요. 무슨 명백한 패트라는데 이 사람이. 신문이나 방송 보고 떠든 거지. 뭘 취재를 했어요 이 사람이. 취재를 하겠는데 개뿔. 뭘 취재했는데 취재는. 명백한 패트. 뭐 착실한 안중범 좋아하네. 착실한 안중범 좋아하네. 공병은 이것도 문제야. 미래 한국당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. 지금이라도 새 당 만들어야 돼요. 이래서는 안 돼요. 미래한국당 없애야지. 그건 뭐 인간도 안 돼. 이런 당으로 가서는 안 돼. 이건 새 당을 만들어야 돼. 뭐 며칠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새 당 만들어야 돼요. 이걸 무슨 황교안 대표가 철회해야 돼요. 이 당은 미래